어젯밤 꼬박 샜다 그러더니. 사람들 올 때 됐는데. 야, 나진아. 응. 사람들 올 때 됐어. 그만 자. 네가 했어? 짜식이 기특하긴. 땡큐. 근데 너 무슨 냄새 안 나? 무슨 냄새? 민트향인데? 치약 냄새 같은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민트 초콜릿 먹는 꽃 같는데? 아직 꿈이 됐겠나? 굿모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진아 씨 코. 네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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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유 그 사람 주변 자리 확보했어? 어. 아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. 결혼 청문회가 다 뭐야. 그냥 안 된다 그러시면 되지. 참나.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. 그냥 반대하면 수영이 저게 또 중대산에 하니까 그렇지. 이럴수록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수영이 그게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왜 부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된다고. 아니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왜 입증해야 되는 거지? 아 참. 그럼 누가 아냐? 수영이랑 맨날 싸우는 엄마가 아니야, 물러터진 아빠가 아니야,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할아버지가 아니야, 수영이 결혼에 하나 관심 없는 민혁이가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, 우리가 해야겠네. 나는 짧은 문답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말하게 유도할 거니까 당신은 치밀한 자료조사로 그걸 유도해. 알았지? 네! 호흡 받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찾아와서? 수영 씨가 축복받는... 알았어요, 됐고요. 기왕 청문회 하는 김에 잘해요, 그럼. 당당하고 자신 있게. 얕보이면 안 돼? 자, 예상 질문지 다 썼으니까 예행 연습 한번 해봐요. 자, 첫 번째 질문. 고향이 어디죠? 섬인데요. 여의도라 그래요? 왜 섬이라 그래요? 유머로... 우리 식구들은 유머 안 통해요. 하지 마요. 개그 콘서트를 봐도 우리 집은 60분 내내 한 번도 안 웃어. 그러니까 하지 마요. 알았죠? 네. 그러고 대답을 가능한 빨리빨리 해요. 우리 식구도 성격 엄청 급해요. 우리 엄마 말투 봐서 알죠? 말 속도가 아웃사이더 랩을 할 정도잖아. 네. 다음 질문. 아버지 뭐 하시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학교 안에 갇혀서 죽은 지식 파는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.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10년, 20년 전에 나온 책이나 파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. 이게 뭐죠? 경제학 원론. 이 안에 든 건 다 뭘까요? 그저 빈 종이를 메꾸는 글자일 뿐. 요즘 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. 아무짝에도. 이건 뭔가요? 마케팅 원론? 이것도 실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개소리예요. 경영학 원론? 경영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? 이런 게 다 계속... 이거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. 도서관에 얘기하세요.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. 이런 책 읽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직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살아있는 지식이란 뭘까요? 제가 할 강의는 이겁니다. 와, 완전 미친 새끼. 지가 뭔데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찍고 지랄이야. 완전 미친놈이야. 꼴에 자신감이 완전히 하늘을 찔렀구만. 그 애매장은 참 부럽다. 왜 그래? 아니 계속 민트 냄새가 나서. 넌 진짜 아무 냄새 안 나? 지금 저 사람들 나보고 오신 거야? 아니겠지. 나보고 오신 거 같은데?
미인 많기로 유명한 장난감 회사에서 못생긴 애가 돌아다니는 게 웃겼나? 이게 아, 나 화장실 좀 잠깐만 기다려줘. 저거 저거. 안녕하세요.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. 나진아 씨. 네? 나진아 씨 영구야? 네? 영구냐고. 아니요, 아닙니다. 근데 왜 영구처럼 하고 다녀? 아, 죄송합니다.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. 어, 형, 대표님. 너, 네가 장난쳤지? 이제 알았어? 아, 대표님, 그럼 전 도망을 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저도 누굴 잡아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여보겠어!